검술이라는 게 상대방을 완벽하게 죽이고 나는 다치면 안 돼요. 헛!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검술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김상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기 오른손으로 이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칼날을 잡는 걸 우리가 보통 하프소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양손을 전부 다 칼날을 잡는 거를 모츠실락, 그리고 양손에서 엄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손을 칼날을 잡는 걸 우리가 위버그라이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세 가지 기술이 칼날을 잡는 기술입니다. 일단 하프소딩 같은 경우에는 갑주검술. 갑주검술은 보통 내가 아무리 강하게 상대방을 타격을 해도 큰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철검이 아무리 단단하고 강도가 좋아도 같은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베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갑옷의 틈새, 눈 부분 이런 데를 내가 하프소딩을 해서 찌르거나 틈새를 파고들거나 아니면 모츠실락을 해서 말 그대로 둔기처럼 내려 찍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갑옷을 입고 있을 때 그 틈새를 찌르거나 강하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가 힘을 더 강하게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 롱소드는 날카롭기 때문에 칼날을 잡으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검 롱소드를 보면 밑으로 올수록 칼날이 무뎌요. 위로 갈수록 칼날이 날카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칼날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맨손으로 칼날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손이 썰리진 않습니다. 물론 따라하진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잡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잡은 뒤에 손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칼날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손이 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이용해서 칼날이 내 손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엄지로 면을 밀어주고 나머지 손으로 칼날의 면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양쪽 면을 밀어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옛날 검객들의 삽화를 보면은 맨손으로 이 하프소딩이나 모츠실락을 한 기록도 있는 걸로 봐서는 맨손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옛날에 진검으로 시연을 했을 때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 보면 다 잘 달려있죠? 모츠실락이라는 기술인데 검을 보면은 가장 타격력이 강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크로스가드와 펌멀이에요. 펌멀은 말 그대로 덤벨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령의 끝부분. 아령의 끝부분으로 내려치면은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프소딩이나 모츠실락 자체를 사용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술에서도 이렇게 칼날을 잡는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대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위버그라이펜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만 남기고 나머지를 칼날을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검이 붙었어요. 상대방이랑 주는 힘이 똑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힘점을 바꾸게 되면은 상대방을 쉽게 누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점을 위로 올려서 상대방을 쉽게 제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프소딩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자세는 아닌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를 하고 쳐낸 다음에 강하게 타격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흘려서 틈새 같은 데를 찌르는 거죠. 갑옷의 틈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레슬링 할 때도 이 하프소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검이 붙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힘을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이 하프소딩 자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술이라는 게 상대방을 완벽하게 죽이고 나는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슬링 같이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나는 전혀 다치지 않은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모츠실락은 내가 양손 다 칼날을 잡고 상대방을 내려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투구를 입고 있어도 우리가 망치로 치면은 타격이 있겠죠. 진동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노마스크 스파링인데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끔 대련을 하는 거를 우리가 노마스크 스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로 강하게 베거나 안면을 찌른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헛! 붙었을 때 상대방 검을 이렇게 뺏어서 그리고 이거는 아이키도랑 원리가 비슷한데요. 상대방의 관절을 꺾어버리는 거죠.
서로 다치지 않는데도 누가 봐도 확실하게 제가 이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슬링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정말 수천 가지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지금 내가 이 기술을 쓰면 이기겠다 이거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안면을 노리면 안 되고요.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스파링 할 때 지금은 여기서 제가 좀 세게 때려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분이 보호구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멀어지면서 공격을 하면 지금 어떻죠? 굉장히 위험하죠. 칼끝이 상대 눈으로 가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가까이 가면서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이 좀 세게 때려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 멍들고 끝나는 정도예요. 근데 내가 자꾸 멀리 벗어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눈이나 손가락을 긁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가까이서 싸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검도 마찬가지예요. 가검도 눈을 긁히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진검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검술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식으로 발전이 된 거죠. 저는 모든 기술이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PD님께서 뭐 이런 거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까 지버카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지버카워 연타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되게 불리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기술로 상대방이 빠르던 느리던 난 이미 자세를 만들어서 상대방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대방이 머리를 베서 제압을 하는 거죠. 세게 치세요.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힘이나 스피드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상대방이 무슨 수를 써도 저한테는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저는 상대방의 눈, 목, 심장, 치명적인 곳을 얼마든지 찌르고 베고 썰어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롱소드 검술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공방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은 쉴하우인데요. 원래는 이 기술인데 이거를 제가 쏘듯이 검도에서 작은 머리 팡 하듯이 순식간에 공격을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한테 존하고 쳐주세요. 헛! 이런 식으로. 헛! 이게 상대방이 공격이 탕 들어올 때 제가 나를 뒤집어서 뒷날로 상대 나를 쳐내면서 찌르거나 베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처음엔 앞날이었다가 뒷날로 뒤집히면서 상대 검을 탕 쳐내고 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0.1초 만에 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어렵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기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상 매체에 나오는 검술부터 현실에 나오는 검술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